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휴 끝날입니다. 2020년 10월 4일 오전 10시 36분입니다. 이번 연휴는 나훈아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나는 듯합니다. 어제는 나훈아 쇼를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KBS가 그 다시 보기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나 쇼를 며칠 상간으로 다시 본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기 싫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도 두 번째 보면 시들해지는데, 어제 나훈아 쇼는 두번 봐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두번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약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별 약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노래, 중간중간의 코멘트, 그리고 무대 장치, 또 쇼, 참여한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응원 등이 합쳐져서 일종의 이것은 클래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식 고전이란 뜻인데, 이 고전 문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명화라고 하는 영화처럼 두고두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명작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닥터지바고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닥터지바고를 지금까지 7번쯤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재미있고 별로 허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나훈아 쇼. 어제 두번 보면서 새삼 느낀 것이 나훈아 씨가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실수 없이 짤막한 문장에 깊은 뜻을 담을 수 있느냐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이분이 작사를 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사가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뼈를 깎듯이 고심하고 생각해내고 그것을 멜로디에 담아내는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행가 작사가는 시인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니까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러면서도 아주 편하게 이 대중가요는 보통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명문장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사만 자신이 작곡한 노래가 한 8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단련된 문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청률이 29% 1차, 2차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연휴 추석은 나훈아 쇼라는 선물이 있어서 상당히 즐거웠는데 어제 오늘은 문재인 정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낼 겁니다. 어제 블랙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광화문에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자유 우파 단체에서도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비워놓자, 오히려 비워놓자 운동을 벌린 셈인데 이심전심으로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은 만 명이 넘는 경찰관을 배치를 해가지고 유령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시위하는 사람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사람도 잡고, 자동차도 세우고 해가지고, 일종의 광화문 일대는 계엄령 펴진 모습이 되어가지고, 무인지경이 되었는데, 어제 서울 시내 백화점, 식당, 근교, 공원, 특히 서울 대공원은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 어제 차량 시위를 막기 위해서 강동구에서만 9대가 다니는 시위를 허용을 했는데 문을 열면 안 된다는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게 과학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창문을 열지 마라고 하면은 다른 모든 차량에도 창문을 열지 마라는 그런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 대공원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 안에서 타는 차량에는 사람들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타고 해서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 롯데백화점 본점의 1층 지하 푸드코트에서는 손님 6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고 옆자리도 비우지 않고 손 닿을 만한 거리에서 음식을 먹었다. 1m 간격은 어느 곳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 광화문 광장은 명절인데 사람들이 좀 거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막았느냐? 이게 블랙 코미디라는 겁니다. 이 블랙 코미디의 본질은 하나씩 따져보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첫째, 과학을 무시합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우중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졌다고 덮어씌웠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양성 판정률이 전국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8월 15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외 감염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외 감염은 평균보다 낮았다는 거니까 사실상 이 코로나 재확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도 무시하고 그 시위를 집회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규탄하니까 그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가지고 또 자신들의 책임을 거기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 10월 3일에도 8월 15일과 똑같은 논리로 하려다가 헛발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판 무덤에 빠졌어요. 여기에 자유진영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광화문은 텅 비워놓자 저 사람들이 우스운 존재로 만들자 하는 전략에 뭐 넘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거. 두 번째는 법치를 무시합니다.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하지 못했잖아요. 서울 대공원에는 그리고 사람이 꽉 차고 광화문은 비워놓았다. 경찰과 서울시의 법 적용의 편파성입니다. 이게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은 헌법 7조 위반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법을 일부 국민에게만 공평하게 적용하고 다른 국민들에게는 편파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사실을 무시합니다. 사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과 과학과 법치를 무시하면 문명이 파괴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문명 파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국민들에게 옮겨준 즐거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짜증내게 하는 것이 다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훈아 씨의 그 말이나 가사에는 증오심이 있습니까? 대중가요의 공통점은 미움이 없습니다. 대중가요는 다 보면은 미움도 사겨야 된다. 미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어제 이 나훈아 씨는 아주 근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별로 보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끌려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짓.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안 해본 것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늦게 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데 휩쓸리지 말고,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입니까?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을 끌고 가자.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을 끌고 가려면은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연설을 하면서 왜 나훈아처럼 단 한마디가 아쉽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거기에 미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훈아 씨의 가사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입니다. 미움. 왜 미워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왜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이 왜 우리 동포를 쏴 죽인 김정은에게는, 김정일에게는, 김일성에게는 3대에 걸쳐서 동족을 수백만을 죽인 왜이 3대 악당에게는 그 미움이 가지 않습니까? 미움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미움이 정의감을 상실할 때그 미움은 문재인식 미움이 되는 거죠. 미움. 미움. 미움이 가슴에 가득 차면 세상 사물이 그냥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을 음모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사람은 음모론으로 보고, 권력을 가지면 세상을 우리 편, 내 편으로 가르고, 적폐, 청산이란 명분의 숙청, 인간 말살을 자행하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것만이라도 좋은 화두를 던진 나훈아 씨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훈아로 시작되고 문재인으로 끝난 이 5일간의 연휴, 내일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나훈아 씨 이야기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갑시다. 감사합니다.